자, 아까 제가 어제 그 세월호 때 순직, 아니, 교감 선생님이 그 정신적 쇼크와 급성 우울장애로 자살을 하셨는데 순직을 인정 안 했다.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정의에 합당하다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법원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순직 그보다 더 경미한 상황에서도 우울증으로,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했고,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살로 사망해서 순직으로 요청한,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도 벌써 두 건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의가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급한 사건은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교감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해가지고 그거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본인의 아니, 제가 죄책감에 어제 의해서 자살한 병원이나 것이라고. 심리학회나 그런 데서 다 그걸로 생존 증후군 쇼크로 인한 우울증이다라고 그다 진단을 내려줬다고 분명히 다그 판결문에 나온 걸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 부족이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경한 사건에서도 순직을 다 자, 그죠.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아니, 저도 돌아가신 교감 선생님 그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